가정성화의 요람 단내 성가정성지. 단내 성가정성지는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굳건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교우촌이고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의 사목활동지이며 1866년 병인 박해 때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신 하느님의 종 정은 바오로와 정양묵 베드로의 고향이자 묘가 있는 곳입니다. 또한 이천이 고향인 이문우 요한 성인을 비롯하여 이호영 베드로, 이아가다 남매 성인, 조정이 바르바라 성녀와 이천에서 체포되어 순교하신 남편 남이간 세바스티아노 성인 등 5위의 순교 성인을 함께 현양하는 성지입니다. 단내 성가정 성지에서 기념하는 순교자들은 이문우 요한 성인을 제외하면 모두 가족 순교자입니다. 이 같은 순교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아 가정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기 위해 순례하는 성가정 성지로 1987년 9월 15일에 제2대 수원 교구장인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의 집전으로 축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.